02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K지혜강입니다. TK지혜강, 은는 동사는 1990년에 설립된 배관제 제조 판매 기업임. 본사는 충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가 2002년 상장 취소 후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함 주요 사업으로 PB 배관제의 급수급탕용 및 난방용 배관제와 CPVC의 소방 배관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PB 배관제는 우수한 특성으로 애프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의 채택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사용 범위도 급수용에서 난방용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 개요 대시 1990년 1월 설립되어 급수급탕용 및 난방용 PB 배관제와 소방용 CPVC, 염소화 폴리염화 비닐 배관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대시 충북 충주시 중앙탄면 기업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합성수지 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국 현지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였으나 2021년 5월 청산을 완료하였음. 대시 국내 PB파이프 시장은 동사와 프롬파스트, 현대이피, 세롬테크 등이 경쟁 중이며 소방배관인 CPVC 배관제는 동사와 PPI 평화, 아성플라스틱, 유영화학 등이 경쟁하고 있음. 재무 대시 PB 연결구 매출 감소에도 급수 슬래시 급탕 및 난방용 PB 파이프와 소방 배관제 CPVC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PB 파이프의 판가가 상승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주요 원재료인 수지류 가격의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이자 수익 증가 등 금융 수지 개선, 법인세 부담 완화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하였음.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및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PB파이프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경량화된 CPVC 배관 수주 증가, 신사업 스프링클러 부품 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28일 기준 장마감 TK지혜강의 시가총액은 72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TK지혜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78위입니다. TK지혜강의 상장 주식수는 5179만 4579주입니다. TK지혜강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K지혜강의 퍼은 15.9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7배, 18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5번지억 원, 67억 원, 4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번지억 원, 46억 원, 46억 원입니다. TK지혜강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83%이고 유보율은 263.8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94이며 전일 대비해서 25.72 더하기 1.07% 쌓인 상승.